왜 나와 있어? 어, 아 방이 좀 답답해서.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간단히 차만 마셨어. 저녁은? 아 맞다. 선본 날 밥 먹으면 깨진단 말 있지. 그래서 저녁 안 먹은 거야? 아유 우리 아들 별걸 다 하네. 깨고 왔어. 뭐라고? 너 잠깐만 앉아봐. 어. 아 깨다니 그쪽이 아니면 네가? 내가. 또 울었어?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? 근래 네가 선본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란 말이야. 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? 신부가 약사잖아. 약국 건물이 그 집 거고.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변호사를 원한대.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대리 사유할 변호사. 어머님 필요 없대. 뭐 그렇다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게 돼? 너가 잘 살면 나 모른 척 하겠니? 그래서 깼어. 그래서라니? 어머니 성질에 나 가만 두겠어? 그쪽에서 어머니 상대 안 하면 중간에서 나만 등골 빠질 텐데 내가 그 짓을 왜 해? 너만 잘 살면 난 상관없어. 그걸 내가 믿으라고? 내가 어머니 몰라요? 그래. 내가 또 네 발목을 잡는구나.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. 나 가진 거 쥐뿔도 없고 효자도 아닌데 잘난 사람들 구색 맞춰주면 살 생각 조금도 없어.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네 차지가 되겠어? 뭐 하나는 포기해야지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포기하려고. 그게 뭔데? 설마 결혼 포기하려는 거야? 결혼같이 좋은 건수를 내가 왜 포기해? 나 라면이나 끓여줘요. 결혼이 건수야? 무슨 생각인 거지? 결혼같이 좋은 건수를 왜 포기해? 불까? 너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니? 결혼? 사랑하는 남자랑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사는 거. 나는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? 그런 거 아니야? 수능 답안지 쓰니? 결혼은 비즈니스야. 그러니까 좋은 건수 뭐 그런 거? 좋은 건수? 어, 그런 좋은 표현이 있네. 무튼 결혼이든 뭐든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지. 불 꺼라. 그래? 그러니까 오빠도 결혼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얘긴 거지. 사랑보다는 조건.